여름으로 접어들면서 해수욕장 찾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파도가 해변이 아닌 바다로 갑자기 흐르는 역파도, 즉 이안류가 중문 해안에서 발생해 어제부터 입욕이 통제됐습니다. 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소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파도가 높아 서핑객들이 즐겨 찾는 서귀포시 중문 색달 해수욕장. 해수욕객들이 바다에 들어가지 못한 채 겨우 발만 물에 담깁니다. 지난 2일부터 이안류가 발생하면서 어제부터는 최고 예보 단계인 위험경보로 입욕이 통제됐습니다. 수영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와서 그냥 바로 통제해버려서 잘 놀지도 못해서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이안류는 해안으로 밀려온 바닷물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해변이 아닌 바다 쪽으로 빠르게 흐르는 해류를 말합니다. 특히 제주에서는 수심이 깊고 물살이 빠른 이곳 중문 해변에서 이안류가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중문에서 발생한 이안류 사고는 모두 12건으로 15명이 구조됐고 지난해만 30차례의 위험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시간마다 안전요원들이랑 그 수심 체크도 하고 물속에 직접 들어가서 조류나 이런 것을 파악하고서 입욕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안류에 휩쓸리면 억지로 거스르기보다는 해안과 평행한 방향으로 헤엄치고 튜브를 탔다면 해류를 따라 떠내려간 뒤 구조대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주말에도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가 예보돼 이안류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